얘들아,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얼른 일어나야지. 벌써 2시라고. 아, 유민이 일어났네. 철아, 철아, 철아. 일어나야 돼, 캠핑. 가야 돼. 얘들아, 일어나. 형 다른 방 가서 깨우고 올 테니까. 윤민이가 다른 멤버들도 깨우는 거야? 윤민아, 지안이는 이미 일어났어.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는 우리 지안이. 역시 춤을 잘 추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형 일어났어요? 오늘 캠핑 가기로 한거 알죠? What? 캠핑이요? 선생님 캠핑이요? 윤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일어나요. 아, 진건이 깨우는 거구나. 형, 형. 일어났다. 제가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그럼. 아, 진건이 씻고 나 일어날게. 진건이 씻을 거 아니야. 진건이 씻고 다 씻을게. 윤민아, 진건이 여기 다 일어나자. 끝나면 다 나오면 일어나서 얼른 캠핑 가야지.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우리 윤민이는 사슴인 걸까? 왜냐하면 내 마음을 녹여. 아.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어깨펴기. 어깨펴기. 안녕하세요. 열려. 열고. 열여덟. 열아홉. 아, 엄마. 승천아, 무리하지 마. 넌 숨만 쉬어도 멋져.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어? 뭐해? 승천아, 일로 와서 애 좀 봐. 셋. 야, 내가 못 들겠어.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아침부터 뭐해? 나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이러고 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 뭐야 그거? 뭐야? 저의 날렵한 턱선입니다. 좋았어요. 와, 군밤맛. 이거 나중에 그거 해 먹으면 되겠다. 그거 이거 고구마랑 같이 익혀서 먹으면 맛있어. 야, 그러면은 여기 뭐죠? 여기 요리 3인방. 오. 요리 3인방 요리 하시고 우리는 청소합시다. 청소해야 돼. 3인방이니까 요리사.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사. 저 약간 아, 저희는 이제 청소를 해줘야죠. 오케이, 청소해야 돼. 네. 자, 일단 우엉 껍질을 벗기고. 저 이거 잘해요. 아, 오케이. 근데 양념은 간장밖에 필요가 없네.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막 이대로 큰일 나는 일 없는 거죠? 나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이 레시피. 일단 우엉부터 꺼내면 되겠죠? 남자 칼 어디 있죠? 깐 칼. 칼 조심. 그냥 깎으면 되죠? 응. 손 조심해서. 역시 우리 리더. 진건이는 혼혈인 거야? 바로 한국과 천국? 우리 휘 귀여운 거 보세요. 가지고 와, 내가 닦아줄게. 참치도 있다. 마요네즈도 있다. 조심 조심. 무슨 일이죠 거기? 앞길이 캄캄하다.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너네가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지? 여기 치우고 있어. 네. 아, 저 치울게. 지연아, 넌 베를린이야. 나에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 일단 인형을 대충 치우고 향기롭게 에프킬라 좀 뿌리고. 에프킬라를 방향제로 쓰다니. 우리 승찬이 센스쟁이. 청소하면서까지 연습을 하다니. 여러분, 유키즈 하세요. 우리 한 소리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 할 텐데. 아, 뭐야. 소리 형 좀 깨워주십시오.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있다고? 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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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그래. 빨리 일어나요. 드디어 소리 형을 안 쳤다. 이제 한 소리도 일어났으니 우리 다 같이 캠핑 갈 준비를 해볼까? 아 진짜 다이나믹하게 주무셨네. 블루비전 법은 52시간인데 우리 승찬이랑 지안이의 얼굴은 365일 24시간 열일하네. 어이구 미남은 장꾸러기라고 하던데 립밤만 발라도 한 소리에 미모가 하늘을 뚫고 나갔네 나갔어. 진짜 크죠? 뭐야 이게? 의자예요 의자. 왜 캠핑 가는데 무슨 의자를 이렇게 많이 챙기냐? 이거 사는데 이거 돈 얼마야 이거 다 사는데? 그거는 말드릴 수 없어요. 역시 돈이 많아. 한솔아 V앱 하면 잠결에 계좌번호 좀 흘려주라. 나는 라인 잘 탔다. 나 민이한테 라인 탔거든. 형 최근에 한강 간 적 있어요? 최근에 한강 간 적 없지. 없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원래 진짜 한강 안 가는데 잘 뭐 멤버들이 가자면 가야지. 멋있다 지한솔. 어 형 저랑 그거 할래요? 콩이 뭐. 세워놓고 오라에서 누구한테 오는지? 당연히 나한테 안 오겠지. 형 그러면 형이 간식으로 유혹하고 어. 저는 그냥 해서 지면 뭐 할 거야? 뒷정리하기 이거 오케이, 넣기 오케이, 의자 넣기 오케이 오케이 의자 넣기 시작. 콩아 여기 간식 콩아 과연 콩이의 선택은? 콩아 간식 어. 어 나한테 왔다. 아 먹었다 찍어봅시다. 약간 셀카 모드인데 셀카로 뭐야? 공트에 올라올 지환이와 승찬이의 셀카인 거야? 아, 춤 연습하는구나. 여기가 맛집 맞나요? 비주얼 맛집!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아이들 포스 뿜뿜하네. 편하다 이거. 얘 어떻게 넘겨요? 최대한 얇게 썰을 했어. 우리는 인터넷을 믿어보자. 아, 이렇게 증권...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집중, 어텐션 플리즈. 집중! 여러분! 집중 안 하면 큰일 나요. 집중! 어 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우와 잘 되고 있어. 넘겨요? 지단 어. 뒤집어. 세상 가자! 사람들 여기 보세요. 뒤집어! 우리 희가 계란을 뒤집었다고요. 형! 응?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우엉을 졸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해결 방안. 그럴 때는? 그러면 우엉을 포기하자. 얘들아 이제 다 담고 우리 빨리 나갈 준비하자. 너희들이 너무 잘생겨서 벽치다가 우리 집이 원룸이 됐잖아. 저 입술 조금만 입술 전에 조금 피부도 조금 살짝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우리 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메이크업보다 막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거울 한번 보시고 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내추럴하게요. 우리 휘쌤 실력 인정. 100점 만점에 5점 완성. 오 솜씨 좋은데요? 한솔아 내가 지한소 좋아하는 사람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있지? 기밥인데? 망했는데? 나도 먹어볼래. 어 준비 다 했어요? 준비 다 했어? 전 끝났어요. 나 먹고 해줄게. 그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밥이 좀 많긴 한데. 렛츠 고. 이거 하나씩 드립시다. 네 이거 하나씩 챙겨요. 와 나 김밥 다 챙겼어 아까 전에. 오 센스. 야, 멋있다. 신났어 아, 신났어. 뭐야, 뭐야, 뭐야. 신났어 신났어. 가자. 콩이 좋아. 가자. 나 한강 너무 기대돼. 인정. 신났어. 빨리 김밥 먹읍시다 우리. 콩아 가자. 배고파. 야 불 안 껐다. 휴 드디어 출발. 과연 한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잠깐만 나도 같이 가. 진짜 이게 얼마만에 온 한강이야. 와 노을.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너희들이랑 함께 볼 수 있는 노을이라서 더 행복해. 하나 둘 셋. 하지마. 하지마 그냥 평범에 놓자. 밥 먹읍시다 이제. 밥 먹자. 아까 전에 열심히 싼 김밥.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10줄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 나눠 먹어야지 더 맛있는 법이야. 그럼 몇 줄이에요, 총? 그럼 한 6줄 될 거예요. 6줄. 6줄에 미니김밥 하나. 아니야, 얘가 김밥이 뚱땡이여가지고. 아, 뚱땡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자랄 수도 있고 따끈한 게 땡기니까 우리 라면! 라면 아니야, 한강라면 라면이죠, 한강라면. 안내면 진다 갈갈보! 큰일 뻔했어. 무서워! 갈갈보! 아까 김밥 샀던 사람이잖아. 저는 주먹 낼게요. 주먹? 올라가 보자. 나 찐해볼게. 나 보자기 낼게요. 나 보자기야. 나 갈갈보! 이거 너무하다, 인정. 나는 아니, 근데 또 갈갈보 해야 돼요. 내가 찐다 갈갈보! 라면도 7개 사와야 돼요, 사비로. 신분아, 내가 다녀올게. 우리 멤버들 배 많이 고팠구나. 느끼네. 먹고 죽자. 김밥에 많은지.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인정. 0칼로리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인정? 인정. 야, 근데 이거 우엉김밥 아니야? 우엉김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미니가 없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네, 맞아. 그래가지고 맛있는데 김밥에 이렇게 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뭐다? 밥심. 밥심? 아, 예스. 오케이. 뿌려. 뿌려. 오.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요? 어. 완전 짭조름해. 저 이거 먹고 뭐 할래요? 놀아야지. 어두우니까 조심해서 놀아. 하지만 유키들 미모에 조명이 따로 필요 없겠는걸? 심판할 사람 선! 전! 제가 심판 볼게요. 왜냐면 약간 심판이 절대적 갑의 위치거든요. 갑시다! 렛츠고!